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권위가 있는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RCA 이더수련회 및 대회 참석 후에 귀국 중에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영적 권위가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지금 북미주 렘넌트 대회가 RCA가 시카고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대회 참석하고 귀국을 하면 주일 오후 4시 반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 녹화를 하고 RCA에 그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주일 설교를 빼먹지 않고 설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흐름을 그렇게 놓치지 않고 그 흐름을 찾아가면서 잘 이어가면서 응답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게 하려고 그렇게 강단 메시지를 그렇게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코로나 이후로 해외 집회들이 좀 잡혀서 아마 올해 한 번 더 파나마 집회가 있어서 남미 파나마 집회에서 한 번 더 그렇게 영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가 신앙생활의 영적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가 강단 메시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야구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우리 김손종 장로님의 아들 김하승 선수 지금 미국 샌디에고에서 뛰고 있는데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놀라운 활약을 했지요. 지난주일 점심 식사를 그 가족들과 함께 하고 그 김하승 선수가 유니월드에 그렇게 또 10만 불 기증하는 기증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로서는 내야수로서 처음으로 미국 메이저리그 최고의 수비를 잘한 선수다. 그래서 골드 글로브 상을 그렇게 받았지요. 1루수를 제외하고 내야의 모든 수비에 탁월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타격 부분을 조금만 더 끌어올리면 메이저리그의 서밋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렘넌트가 될 것이다. 제가 오늘 식사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들었는데 그 김하승 선수가 세 가지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세 가지가 그대로 다 응답이 되어졌다 그래요. 응답이 정확하게 되어졌다. 세 가지가 그 중에는 좀 연봉 1억 이랬대요. 그 어릴 때 그 계약을 프로 선수로 나갈 때 뭐 그 세 가지가 있던데
정확하게 응답되고, 주일학기 때부터, 우리에게 주일학기 때부터 해외 그렇게 캠프도 많이 나가고, 훈련을 철저하게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말씀 잡고, 또, 운동선수 출신인 정수희 목사가 그렇게 전화로 그렇게 다락방도 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왔는데 계속 다락방을 하고 있고, 부모님들의 그 기도 배경이 그렇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기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 다른 선수들은 왜 노력을 안 하겠어요? 다 하지만은 그렇게 동양인이 체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 미국 남미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따라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서밋으로 세운 것이다. 기도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갑자기 왜 야구 이야기를 하느냐. 야구에 보면요. 승부안이라고 합니다. 승부안. 승부안이 뭐냐. 투수가 공을 탁 던질 때, 내가 이걸 칠 수 있는 공인지, 칠 수 없는 공인지, 이거를 분별을 빨리 해내야 돼. 그래서 오늘 점심으로 이야기 하는데, 보통 한국에는 피자가 던지는 속도가 140km가 보통인데 미국 갔더니 150km, 160km가 날라오는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이러면 돌았대요. 눈 깜빡하면 그냥 돌아있대요. 그러니까 공을 보고 친다는 게 있을 수 없대요. 공을 보고 치면 이미 넣었다는 겁니다. 공 오는 걸 보고 치는 게 아니라 그 선구안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딱 피자를 딱 보면서 스트라이크 존을 딱 정한다네요. 나름대로 존을 딱 정해놓고 마치 터널 같대요. 동굴 터널 같은데 딱 정해놓고 거기에 오면 스트라이크고 빠지면 볼이고 자기 나름대로 각자 선수들이 스트라이크 존을 정해놓은대요. 이 말을 하니까. 우리 나고원 사님도 처음 듣는데 자기 부모들에게도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오늘 하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걸 뭐 그냥 성관이 엄청 좋아야 되는 것 같아. 그 네 친했던 박병호가 왜 그렇게 요즘 못 치냐 그러니까 성관이 좀 안 좋아졌고 나이가 드니까 이게 느린다는 거야. 이게 보자 반사가 느리. 저희 다 결과적으로 노력도 하겠지만. 첫째로 타고나야 돼. 그러니까 이 반사신경이 그냥 본능적으로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성관에 따라서 타율이 달라진다. 성관 영적인 삶에도요. 성관이 좋아야 돼요. 영적 성관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 이 말을 새겨야 되는지 안 새겨야 되는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는지 이 분별에 따라서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 성관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바로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메시지에 초점을 딱 맞추는 겁니다. 이 스트라이크 존을 딱 정해놓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다른 그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요. 전혀 나로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메시지가 그렇게 나올 때 이때 여러분이 정말 영적 승부안을 가져야 돼요. 이 승부안. 그래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따라갈 때 영적 성장이 쫙쫙 일어나고 영적 영향력을 그리 입혀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강단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이라 절기에 맞는 본문을 택했고 오늘은 다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세상적인 권력은 없지만은
가지고 계시는 영적 권위, 영적 권위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해서 따르게 하는 힘, 이 권위지요. 이것은 권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복종시키거나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스스로 행동하게 만드는 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기존에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깨달음과 변화를 맛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행동 하나하나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말씀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큰 변화와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영계천 성도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적 권위가 무엇인지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가 있는 삶을 살고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생명 살리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브나움에 있는 회당에 말씀을 가르쳤었다. 회당에 들어 말씀 가르쳤었다. 자, 여기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근데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금까지 유대교 지도자들,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친 서기관들에게 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는데 그리고 배웠는데 그들의 이 가르침과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뭘 가르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큰 변화의 모습입니다. 모습이 변했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놀랬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단순히 했는데 뭐 이 뭐 어떻게 좀 다르네. 뭐 전에보다 조금 다르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원뜻은요. 강한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멍한 상태.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강력한 영향을 예수님이 입혔다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은 기존 이 회당에서 말씀하시던 서기관들의 형식화, 종교화 되어 있는 내용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율법의 가르침은 다른 생명력 있는 말씀의 권위 앞에 뭐 이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 내용이 무엇이 없겠는가 추측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서 하신 말씀도 뭐요? 예수님 무슨 다른 말씀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근본 문제를 가르쳤다. 창세기 3장에 발생한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 종노릇 하다가 살다가 영원히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함께 거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영적 갈급한 상태를 접어주셨다라는 거죠. 맨날 하라, 하지 마라, 율법만 듣다가 영적 실상에 대해서 예수님께 가르쳐 주시니까 이들이 충격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3.1조 3.운동을 통해서 매주 새가족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새가족 중에 완전 불신자 상태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예원교회에 나오신 분들,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새롭게 오신 분들 있어요. 제가 새가족 보고서를 매주 그렇게 받아보고 있는데 새가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처음 교회 와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 새가족들이 뭔가 다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뭔가 이 교회는 좀 다르다, 새로운 느낌을 받았다라는 반응이죠. 특별히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오신 분들 강단에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큰 감동과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제가 3부 설교를 하고 들어왔는데 노이섭 장로님이 최근에 전도한 분이 10명 정도 돼요. 오늘 2명 했대요. 5년 동안 기도하다가 이 두 분이 오고, 평소 때 전도했던 분들이, 우리에게 정착한 분들이 8명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하는 말이, 3부 예배를 마치고 하는 말이 그 뭡니까? 굿찌라고 오늘 설교를 굿찌라고 표현했대요. 그리고 굿찌가 뭐냐 이렇게, 굿찌가 명품 설교였다. 3부 설교를 듣고 명품 설교를 들었다. 그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말입니다. 좀 요즘 이 본문에 의해서 말하면 좀 충격받았다, 좀 다르다는 의미겠지요. 정말 생명이 회복되는 모습을 저는 매주 보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답 난 사람이 하는 말하고 답 안 난 사람이 하는 말하고 설교가 다릅니다. 또 듣는 분들도 다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성령으로 깨달았고 담났고 결론 낸 사람은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요.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그런데 이 답 안 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무리 말해도 뭐 그렇겠지 뭐. 별 반응이 없어요. 눈빛이 다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그걸 딱 보면 아, 이 사람 답이 났구나 안 났구나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포되지 않는 현장은 뭐요? 변화될 수 없지요. 왜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갈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올인 집중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죠. 뉴턴이라든가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또 에디슨 같은 과학자들, 워런 버핏과 같은 투자자들, 빌 게이츠와 같은 세계적인 CEO들처럼 각자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고도로 집중된 상태에서 문제를 생각하는 몰입적 사고. 이 몰입적 사고, 유대인들이 영재 교육을 할 때 중요한 실천 방법 중 하나가 뭐냐? 몰입시키는 몰입적 사고예요. 몰입적 사고 없는 사람은 어느 분야에도 성공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 그러니까 미쳤다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생명 사는 일에도요 이런 몰입적 사고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 대강 뭐 있으나 마나 제가 늘 이렇게 예언을 한 번씩 들잖아요.
용인에 가서 호랑이를 봤는데 호랑이가 우왕합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내가 용인에 갔더니 호랑이가 우왕합디다 라는 표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 몰입을 하면요 재미가 있어요. 행복합니다. 몰입을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저주를 따라오고 거기에 명예도 돈도 거기에 뭐 필요한 거 다 따라와요. 이상하게 따라온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온다니까요. 저는 전도에 대해서 몰입적 사고를 해본 사람이에요. 이 전도의 맛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전국에 집회를 다녔던 전도 집회를 했던 사람이 전국에 교회 직분 맡아 그냥 몰입적서 몰입 올인했더니 어떤 부서든지 맡아서 평생 간증입니다. 구역장 5명 데리고 60명 60명 만들어본 구역장 있어요. 주일학교 부장 150명 초등부를 350명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딱 끝난 6, 7개월이다 불과 350명 다 의자 빼고 서치로 불 깔고 통로 하나 앉을 자리가 없어. 딱 6개월 만에 여러분 생각하고 딱 끝나고 또 이제 회장 청년회장 40명 데리고 1,081명까지 여러분 놀라지 않겠지만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지금 우리 청년회가 있고 본당에서 하대요. 본당에서. 제가 본당 수영록에 본당에서 청년회 남전도 회장 그걸 뭐 남전도 해봐야 뭐 20, 30명 80명 90명 내 나이 또래 맞죠. 회장하면서 재정부장하면서 재정 담당 장로하면서 2억 4천 4억 8천 그 당시는 엄청 큰 돈이요. 아니 부산에서 5% 올리고 10% 그럴 때 저를 곱하기 예 곱하기 배로 예산은 전부 다 성취됐어요. 그래서 전국의 집회가 전국 어느 부서든지 내가 맡아가지고 심지어 교육자 딱 1년 했습니다. 신학교 2학년 때 장로하면서 사업하는데 장로님 목사님이 장로님 이제 신학교 2학년 됐으니 고등부 한번 맡아봐라. 갑자기 이 담당한 그 강도사가 중형교회로 가버린 바람에 비었어 자리가. 그러니까 갑자기 일을 첫째 해보라는 거예요. 나이 많지 경험 없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몰입적 집중. 3일 금식은 기본이에요. 집중 몰입지 먹지도 자지도 않고 집중 방법을 딱 가르쳤죠. 그대로 했더니 5년 동안 150명이 딱 3개월 만에 350명 6월달 650명 9월달 950명 출세가 11월달 1학년부 2학년 4만 교육자 다 배치됐습니다. 딱 1년 몰입적 사고 우리가 말하는 집중력 올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단 한번 몰입해 보세요. 몰입은요, 몰입은 영재들이 하는 거예요. 몰입 영재가 아니요, 몰입하는 사람 영재. 능력이 아니요, 몰입하면 하나님 거기서 팍 지혜를 주세요. 대강하는데 하나님 뭘 줍니까? 왜 줍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목숨 걸 때 아 이거 완전히 걸었구나 하나님 그때 딱 깨닫게 해주는 거요. 그 제가 총신대학원 들어왔을 때 우리 동기들 내부 집회해달래요. 내가 전국 집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 일일 집회를 했어요. 그때 우리 동기가 800명입니다. 그때 양지에서 막 제가 집회를 했는데 다 돌아가라 했어요. 집회 너 전도해봤나? 교회 부흥함 시켜봤나? 기도해봤나? 얼마나 기도해봤나? 막 도전했지요. 기도해봐라. 얼마나 기도했냐?
그래가 막 기도에 도전, 막 전도 교회 붕에 도전 막 던졌더니 그날 밤에 그 양지 그 산에 다 올라가가 소나무뿌리 잡고 전부 밤새웠다니까요. 저기 딱 해보겠다고. 영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생명 살리는 권위였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에요. 이 권위 분명히 붙잡고 나도 생명 살리는, 나도 나 하나 때문에 영적 지각분들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영적 모리적 사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허감 세력을 꺾는 영적 권위입니다.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는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려서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정말 귀신이 귀신 것 알아본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를 밝히고 있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중 하나예요. 마귀를 멸하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마귀 졸개인 귀신들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가르쳐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메시아를 말하죠. 메시아를 의미하죠. 메시아. 인류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의 역할.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제사장의 이 사명. 허감을, 권세를 꺾으러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역할을 귀신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직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군지 전혀 저도 눈치를 못 채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귀신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 너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귀신의 말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고 즉시로 꾸짖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 말씀의 권위 앞에 귀신은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하고 즉시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허감 세력 꺾는 방법이에요. 귀신 들린 자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쫓아내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고 있는 우리와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마귀와 귀신들은요, 결국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인생의 앞길을 그렇게 묻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 들린 무당에 찾아가서 내 인생의 앞길을 물어요. 사업해도 되겠습니까?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무당에게 물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망한 귀신이 같이 망하게 하지요. 한 전도사가 시골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 있었어요. 이 전도사가 처음 본 거라.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교회로 오래 해가지고 그냥 앉혀놓고 교인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그렇게 계속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도 안 나가. 귀신 안 나가니까 계속 찬송 부르다가 그 다음 성경 읽읍시다. 좀 돌아가면서 성경을 좀 읽는데 평상시 신앙생활을 떳떳미지근하게 하던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고개 푹 숙이고 가만히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고개를 빳빳이 팍 들더니 그 사람 향해서 소리를 쳤어요. 너는 안 믿잖아. 이 말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그냥 통회 자복하는 회개가 일어났어요. 안 믿으니까 사실.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또 귀신이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귀신이 너 안 믿잖아. 그런 소리 들을 사람 많아요. 어떤 미지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직분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말씀으로 내어 쫓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 쫓아낼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저는 못된 신앙이라도 이거 뭐 몰랐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뭐 귀신 쫓아낼 그런 뭐 권세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개척하다가 개척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니까 할 수 없이 전도사가 말해 할 수 없이 귀신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안 나가더라도 뭐 흉내내 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성경 보니까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 사복음서에 막 예수님 귀신 쫓아내기 나오더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내 속에 나가겠나 싶더라고. 내가 무슨 권세가 있어가지고 내가 뭐 김기동도 아니고 내가 뭐 쫓아서 내겠나? 그래도 나가라! 그런데 나가더라니까. 이야, 내가 그 귀신 나가는 거 보고 내가 충격받았어. 아, 예수 이름이 이렇게 권세가 있구나.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저 귀신 나가구나. 불치병 내가 무슨 불치병을 치유할 무슨 병고증 은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병 불치병 환자에게 일주일에 두 번씩 백배용 가가지고 치료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기도했더니 그날로 나와버렸어. 이야 그거 참 신기하네. 그런 은사가 있는 줄 몰랐어.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을 것이오 그랬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다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곽순희 목사님 그랬어요. 귀신도 못 쫓아내는 게 무슨 목사냐.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 시험 한번 해보고 싶어도 저 무속팀 따라가면 돼요. 그거 가면요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도 보고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요 죄와 저주 사탄의 권세에서 눌린 모든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위에. 정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중독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무너진 자들, 부서진 자들, 얼마나 형창을 잃어버린 자들 얼마나 많나.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평신도라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 근세로 그 귀신이 그 질병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시켜주는 영적 권위 있는 삶을 사는 영계 전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젖잘사, 젖잘사라는 스포츠 경기할 때 용어가 있습니다. 젖지만은 잘 싸웠다 그런 뜻이죠. 젖지만은 잘 싸웠다. 실력이 약한 팀이지만은
결과적으로 패배했지만은 경기에서 만큼은 스포츠맨십과 놀란 투지를 보여주어서 명경기를 만들어냈다. 잘 싸웠다. 그런 표현이지요. 젖잘사. 그런데 스포츠 경기에서 이런 젖잘사가 의미는 있겠지만은 영적인 싸움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허감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젖잘사하면 안 돼요. 영적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허감 세력과의 싸움에서 완성해야 됩니다.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모여 영적 권위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속지 않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전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Victory before fight. 이겨놓고 싸운다. 문무대왕함에 그 함에 딱 그 배에다가 딱 써놨어요. Victory before fight. 이겨놓고 싸운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 이겼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절대 없어요. 지는 것은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불신앙의 결과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다. 아멘. 이거는 승리자예요. 좀 당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보더라도 확신 있는 사람으로, 교만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확신 있는 사람으로 당당해야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흑암 색을 꺾고 경광 빛의 망대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권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본받게 하여 주옵시고 흑암세를 끊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